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나왔습니다. 최근 문 정부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최영애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성희종 의원이 의사청문회에서 한 토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 발병의 원인이 동성 간 성관계, 특히 남성과 남성 간의 성관계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질병관리본부가 밝히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며 보건복지부에서도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발생자의 92.5%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장이 이러한 지적에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불치병인 에이즈를 유발하는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단정해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라니 이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또한 최 위원장은 2003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재직 시절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 청소년들은 동성애에 쉽게 접근하게 되어 용돈벌이로 어른 동성애자들에게 성매매를 해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18, 19세 에이즈 감염자의 92.9%가 동성애자라는 김준명 연세대 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현재 네이버 지식인에는 뭣도 모르고 동성애로 용돈벌이를 하다 에이즈에 걸린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미래의 가족을 꾸리는 꿈들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슬퍼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동연세요양병원 염한석 원장이 상담한 에이즈 감염 사례를 보면 한 청년이 청소년기에 옆집 형에게 장난스레 동성애를 당하여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10년 뒤 잠수나 발현한 뒤 무서워 도망가게 되었지만 발현 후 10년 뒤 아파 수십 가지 합병증을 갖고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면 동성애를 했던 청년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모르고 부인과 아이를 감염시키고 치료기관에서 제외하게 된 비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 겪어야 할 미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의 주요 감염 요인이 동성애라고 알리지 않습니까? 왜 에이즈의 주요 감염 요인을 현재 거의 감염 사례가 희박한 수혈이나 모유 수혈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인권이라고 외치는 동성애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은 없는 것입니까? 또한 위원장은 키어 축제에 참가해 군 내에서의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령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군영법의 폐지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상관의 말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군의 특성상 상관이 동성 간 성결을 강요하는 것에 거부의사를 밝힐 수 없으며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성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것이야말로 인권침해의 범죄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부가 왜 이런 자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세우는 줄 아십니까? 빨갱이기 때문이다! 인권이란 좋은 말로 헌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국민이 병들고 그 병을 치료해주느라 국가 재정이 무너져야 그들이 원하는 적화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68혁명 이후 등장한 신좌파 네오막시즘이 내세우는 전략이며 이 정부의 무서운 음모입니다. 이전 네오막시즘을 추종했던 좌파 정부들과 김영삼 대통령 때를 비교하면 에이즈 신규 청소년 발생률이 김대중 때 400%, 노무현 때는 무려 800%나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 당시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부 8년이 지난 2013년에는 26배가 늘어난 52명이 되었습니다.
좌파 정부가 인권 강조할 때마다 에이즈가 늘어나니 그들이 정녕 이 나라의 지도자란 말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그들은 에이즈 확산 위원회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도 동성애자는 총살당합니다. 종국의 그들은 정부에 이용당하고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기에 스스로를 해치는 것을 그만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천 동구에서는 불법 시위인 허가도 안 난 동성애 키어 축제를 막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고성 방파제로 경찰이 수갑을 채워 연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불법 시위 진압은 못할 망정 국민을 이미 동행하는데 수갑을 채워 인권을 유린한단 말입니까? 또한 정의당은 어떻게 불법 시위에서 앞장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동성애자를 선동하고 다수 국민들을 이리도 힘들게 한다는 말입니까? 더 이상 정부도 경찰도 진정한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정부가 온갖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는 악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옳소!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말을 세 번 재창해 주십시오.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감염 경로를 명확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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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파리하며 에이즈 확산시키는 무능한 정부 방패!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는 잘 몰라서 나서지 않았던 저희들이 나섰습니다. 저희가 같이 이 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